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충격 발병률 난리가 났으며 미 연방법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전부 가짜 판결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속은 것일까요? 저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감기 증상과 목감기, 목 이게 하도 이제 좋은 약도 먹고 뭐 온갖 것 해봐도 낫지가 않아서 이 의료계에 계시는 분에게 여쭤보았더니 코로나 백신 몇 차까지 했느냐 라고 해서 3차까지 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자, 어찌됐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2021년 3월 4일이죠. 문재인 되죠, 문재인. 백신 맞으면 치매, 가짜뉴스 엄벌, 경찰 허위정보 유포 2명 붙잡아 다른 사례 8건도 수사 진행 중. 이것도 올해 5월 9일 소식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유럽 승인 취소 요청. 조선일보 단독 코로나 백신 접종자 치매 발병률 23% 높았다. 자, 속보 미국 연방법원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코로나 백신 전부 가짜로 판결. 자,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게. 자,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2021년 3월 4일 최근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한 명은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전단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이전부터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돼 엄정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검거된 피의자 두 명은 조사 중입니다. 이 외에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8건에 대해서도 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 있다라는 글을 올린 A씨. 유튜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B씨 등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 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 통신 등에 해당합니다. 정보 통신망법으로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 통신 기본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판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 정부의 백신 접종은 무료인데도 전화를 걸어 백신 접종비를 요구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파생 범죄로 꼽힌다라며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비와 백신을 맞으면 이 치매에 걸린다. 이러한 여러 가짜뉴스들을 엄벌에 처하며 강력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당시에 밝혔었지요.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결국은 퇴출이 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의약품청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2024년 5월 8일 현지 시간으로 AP통신과 CNN을 비롯한 외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유럽의약품청의 코로나19 백신인 백스 제브리아의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앞으로 유럽에서 판매나 접종이 금지됐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승인 취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2021년 1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이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의심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 접종받은 고령자들의 예방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해 젊은 층에 대한 접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 백신은 값이 저렴하고 제조가 쉬워 이 수억 분의 회분이 유엔의 주도로 개발 도상 국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더 비싼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버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충격적이죠. 코로나 백신 접종자 치매 발병률 23% 높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였던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헥산 백신이 치매와 경도인지 기능장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인 대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인해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른바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백신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어서 그 연관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지훈 고려대 의대 이 위생명과학 신경과 교수 김민호 이대 서울병원 정보학과 교수 등이 공동 연구팀은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 지원으로 mRNA 백신 접종과 알츠하이머 치매 및 경도 인지 장애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558,017명을 대상으로 mRNA 백신 접종 그룹과 미접종 그룹을 나눈 후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두 그룹 간 발병률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mRNA 백신 접종자의 경도 인지 장애 발병 위험도가 미접종자에 비해 2.38배 높게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은 백신 접종자가 23% 더 높았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과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연구 결과, 이는 영국 옥스퍼드 대가 발간하는 저명의학 국제 저널 QJM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노지훈 교수는 백신 접종과 인지 기능 저하 발생 위험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백신이 인지 기능과 관련된 신경 변성에 어떻게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신경의학적 연구와 백신의 신경학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어쩐지 코로나 이후에 접종을 한 이후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했는데 노화련이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네. 아이고, 나도 3차까지 했는데 어쩐지 이제 알겠다. 속았네, 속았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미국 연방 법원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코로나 백신 전부 백신 기준에 미달되는 엉터리 가짜 백신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판결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항소해서 대법원 가서 판결 뒤집고 확정 판결 받으면 되긴 하지만 애초에 백신 회사들이 코로나 백신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처벌받거나 피해자한테 직접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정부의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는 아무거나 만들어서 코로나 백신이라고 그라치고 세금 빨아먹은 사기극이라 미국 백신 회사들도 딱히 이번 판결에 관심 없고 뭐 그러려니 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